이건 아마 지금 13.1cm. 그러면 재볼게요. 19, 8, 7. 7가 올라왔어요, 위로. 7가 올라왔어요, 이제. 6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6가를 향해서. 근데 아직 안 딸 거예요. 아직 6가는 안 됐잖아. 아직 7가잖아.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적산 온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적산 온도. 나주 금천 분들, 적산 온도 만약에 못 보신다면, 제 거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주 금천 적산 온도를 오늘 아침에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는 4월 2일 날 만기일이고요. 4월 2일 날, 인공수분이, 4월 3일 날인가 인공수분이 만료가 됐어요. 물론 뭐 뒤에 조금씩 더 해준 거 있는데, 어차피 걔네들은 뒤로 들어가는 애들이라 상관이 없습니다. 날짜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그러면 4월 2일 날짜 계산해서, 25일까지, 어제까지 안 나오고 25일까지 나오더라고요. 또 25일까지 계산해 보니까, 3030도, 3030도 정도 됐어요. 3030도. 하루 평균, 온도가, 하루의 평균 온도가 한 25도에서 26도 정도 되더라고요. 25도에서 26도. 그러면 25도에서 26도라고 하면 하루에 25도, 26도. 열흘이면 260도에서 250도에서 260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잠깐만요. 이거 볼게요. 훨씬 넓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배를 수확해서 나는 구정 때 팔고 싶다. 구정 때 이후까지 쭉 팔고 싶다. 그러면 온도가 몇 도라고 했죠? 기억이 아십니까, 혹시? 적선 온도? 적선 온도. 3480도 플러스 마이너스 50도입니다. 이거는 그냥,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책장가 이런 데 나와 있어요. 제가 농업기술센터 교육 받으러 갔는데, 얘기해 주더라고요. 거기 교육 해 주시는 분께서. 나와 있는 거니까, 그냥 믿으셔도 될 거예요. 저도 이제 이거 믿고, 요걸로 계산해서 하니까. 근데 사실 이거 다 못 맞춰요. 맞출 수가 없어. 그 전에 다 따야 돼.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3480도 플러스 마이너스 50도. 그러면 3430도에서 3530도. 그죠? 그게 그 정도 돼요. 3480도 그 정도 사이에서 따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3000도 약간 넘었죠. 3000도 약간. 그러면 아직 열흘 정도는 버티면 좋겠죠. 당도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큰 배가 맛있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큰 배가 맛있어요. 근데 그냥 배가 크다고 다 맛있는 게 아닙니다. 예. 적산 온도가 맞아야지. 익을 때가 돼야지 맛있지. 아무리 배가 커도요. 배가 아무리 커도 이런 거는 꼬라마야. 안 커. 7cm. 네. 배가 아무리 커도요, 익지 않은 배는 맛이 없어요.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렸죠. 하지만 배가 일단 크면 그래도 좀 맛있다. 그래도 좀 맛이 난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무조건 배 크다? 그러면은, 아니, 배 키우기 위해서는 지베릴린 몽청 바르면 돼요. 지베릴린 몽청 바르면 배가 엄청 크거든요. 그 대신 배가 엄청 크는 대신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자, 요거 좀 꼬담합니다. 보세요. 자, 6.5, 6.4. 그죠? 꼬담아예요. 이것도 꼬담하네. 자, 밑에가 좀 달려서 닦게요. 자, 7.4. 이건 안 되고. 이것도 한 7cm, 8cm 되겠는데? 아, 8cm 넘네, 이건. 그래서 이게 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가. 자가 없으면, 작은 것만 줬다, 큰 것만 줬다, 그 몰라, 뭐, 이제, 한 몇십 년 동안, 아이고, 농사 지으신 분들은, 내가 다 알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분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몰라. 안 돼요. 만져보고도 한번 재봐야 돼. 약간씩 차이가 나거든. 느낌이 다르거든. 아직은 숙련되지 못해서.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이제 자가 필요한 거고, 제가 뭐 말씀드리다가 여기까지 또 왔다. 아이, 한 번에 쭉 가야 되는데, 예? 뭐 말씀드리다가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네. 뭐 말씀드렸죠? 아이씨, 깜빡깜빡해요. 하여간 말하다가 자꾸 딴 걸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아, 지베린 얘기 있죠, 지베린. 자, 백허길이 계속 보세요. 예. 지베린만 그냥 몽창 바르면 돼요. 그 대신, 지베린을 몽창 바르면은요, 배가 엄청 크거든요? 아, 물론, 작은 배는 안 커. 꼬다마는 안 커. 꼬다마가 아닌 것들만 커요. 어,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꼬다마는 안 커요. 이거 지금 골았어요. 꼬다마는 안 커. 근데, 꼬다마 말고, 꼬다마 말고, 큰 놈들은 큰단 말이에요. 엄청 빨리 커요. 어? 그러면, 그, 다 맛있게, 그럼 다 지베린 바르게? 대신에, 크기는 크지만, 맛은 아무래도 좀 덜 들어요, 맛은. 기간이 필요해요, 맛이라는 건.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당분으로 만들어줘야 배가 맛있는 거지, 비대만 하다고 해서 배가 맛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 그러면, 비대하면서 맛있으려면 어느 정도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적당히 발라야 돼, 적당히. 날짜에 맞춰서, 지베린을 적당히 그 날짜쯤 됐을 때 충분히 숙성될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게 발라줘야, 그래야 배가 크면서 맛있어진다는 거죠. 어?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골랐어요. 그래서 제가 배를 안 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아직 7과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더 버틸 수 있습니다. 6과 되기 전에만 따면 되잖아요. 7, 8,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게 6, 7, 8, 저희 그 보내드리는 게, 택배로 보내드리는 6, 7, 8이에요. 그러니까 6과까지도 괜찮아, 6과까지도. 그래서 굳이 배를 빨리 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 아, 이거 전부터 썩었네. 떨어지나? 이게 고른 게 올해 좀 많아요, 고른 게. 이것도 고랐나? 아, 이것도 고랐네. 아, 이거 떼면은, 아, 떨어질 것 같은데. 아, 그렇지. 아이고. 이게 고르면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고른 게 좀 많네요. 여기 보세요. 물 떨어지죠. 고라서 그래요, 배가. 고른 거는 따줘야 돼요. 올해 꼬다마를 안 따다 보니까 배는 충분히 걸려 있어요. 아,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떨어졌기 때문에, 벤충이 걸어져 있기 때문에, 저런 거 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양분을 조금 덜 먹죠. 이것도 아마, 물렀어. 자, 이것도.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거 봐. 아니, 이렇게 다 왜 이렇게 배가. 아하, 이거 뭐, 찍어서 그런 건가? 이거 따내야 돼요. 뭐가 찍었나 보네. 아이 참, 저 큰 게 다 저렇게 되고 그래. 이거는 떼줘야 되는데 얘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것도 큰데 제가. 이거 떼면은 같이 떨어질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이거는 놔둬야 될 것 같아요. 속상하네. 아이고, 이거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속상하네요. 왜 이렇게 찍어 먹은 게 많지? 이게 지금 뭐 나방이 조금 많이 그 지금 극성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약도 했어요. 나방 약을 또 했는데 한 5일 만에 또 했어요, 약을. 근데 아마 나방이 이거 싸서 그런 것 같아요. 큰 것만. 아, 아주 속상하네요, 진짜. 그래도 뭐, 크게 문제 될 거 없어요. 대세에 지장은 없습니다. 한 저는 10% 정도 배 떨어질 거 생각했는데, 안 떨어졌어요. 10%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먹어도 크게 타격 받지는 않아요. 근데 큰 것만 다 저 모양이라 조금 속상할 뿐입니다. 농사 짓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100%라는 게 안 되고, 또 환경에 따라서 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지베린은 적당히 바르고, 크기는 내가 원하는 크기 정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딱 좋은 시점에서 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얼마냐, 저희가 이제 추석 장사를 할 때 매년 똑같진 않아요. 어떨 때는
3000도가 안 될 때 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3000도가 넘어서, 최대한 3000도, 원래는 이제 추석에 따려면 3605도인데, 그거 채우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물론, 마지막에 따지는 것들은 그거 거의 채울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큰 놈들은 먼저 따야 돼요. 9월 5일부터 따야 돼요. 앞으로 뒤로 한 18일 남잖아요. 그죠? 9월 5일날부터 딴다고 했을 때 18일 남아요. 그 18일째 따지는 것들은 그동안 온도가 계속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기 때문에 3600도 가깝게 돼서 수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러한 배들은 조금 더 더 달겠죠. 하지만 3600도가 아니어도 한 3200도나 뭐 3100도나 됐더라도 저희가 예건을 따서 예건을 시키고, 또 얘가 이동하고, 또 이동에서도 바로 소비자한테 가는 경우가 있고, 이제 어떤 물류 작업, 또 작업을 또 해가지고, 박스 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가지고 또 가는 기간,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뒤로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추석 때까지로 계산하면 29일이거든요. 29일. 그죠? 추석 날이 29일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배를 받아서 29일 날 먹거나 아니면 28일 날 먹거나, 미리 받았다고 해서 뭐 미리 먹어볼 수도 있겠지만, 올해같이 추석이 좀 뒤쪽에 있는 날은, 배를 조금 먼저 드셔보실 거고, 어느 정도 맛이 날 테니까. 추석이 너무 빠르다 그러면, 추석 때까지 그냥 배 놔뒀다가, 드시기도 하고, 저희가 예건도 시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맛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석 배를 저희가, 뭐, 꼭 이 날짜에 따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가능하면 좀 큰 배, 크면서 최대한 조금 적선도에 맞출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추석이 빠르면 저희가 뭐 한 9월 초부터 배를 따거든요. 9월 8월 한 말 이때부터 말 9월 말 막 이때부터 작업을 해야 돼요. 따서 예건시키고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 좀 뒤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한 4만 장 정도 이제 산청에서 씌우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저희가 사람을 좀 쓸 거예요. 그래서 딱 컸을 때 한 번에 싹싹 따서 최대한 조금 늦게 작업을 해가지고 온도 좀 맞춰가지고 그렇게 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을 구하는 것도 요즘에는 쉽지가 않고, 그리고 또 작업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작업장이 있고 좀 인원이 좀 되고 배가 좀 많다 하면은 한 번에 싹 들어와서 싹 빼서 작업 딱 해서 하루에 뭐 600상자, 1000상자씩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진짜 이게 저희가 소농 같은 경우에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쌀배 있죠. 이렇게 쌀배가 있습니다. 안 뗐어요, 일부러. 안 뗐습니다.